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산 모으기에 관심이 적었던 청년 세대에서도 적금 등 금융 상품을 통한 재테크가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집값과 주식 시장이 크게 들썩인 최근 2, 3년. 가계 대출의 급증세와 함께 청년층의 대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19년 7,300건에 머물렀던 광주은행의 청년층 가계 대출 건수는 지난 2년 동안 해마다 8, 90%씩 폭증했습니다. 아무래도 영끌족 해가지고 코인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 그런 쪽에 조금 눈을 돌려서 그러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위험 투자 상품이 아닌 안정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출시한 청년 희망 적금은 세제 혜택까지 포함할 경우 연 10%대의 이율이 보장되는데 가입자가 정부 예상치의 7배를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며 조기에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청년 근로자가 매달 10만 원씩 10개월을 저축할 경우 만기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청년 13통장 지원 사업을 5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일정 기간 금융 교육을 받는다는 조건이 붙지만 지난달 500명 모집에 1,700여 명이 지원해 3.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돈을 버는 것보다 이 버는 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어떻게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여기에 새 정부에서는 10년 만기에 최대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어 청년층과 금융권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